우리가 어제까지 사물양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아침 발언문, 이게 달라마 존자님 작성하신 글이거든요. 제가 그 4년간 프랑스에서 수행할 때, 이 글귀가 제 벽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처음에 이 글귀를 읽었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수행하면 되겠다. 뭐 이런 평생 이것만 수행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핵심이 담아 있는 그런 발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달라마 존자님이 항상 이렇게 바른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하루를 잘 시작하면 그 하루가 잘될 거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에서 깨어나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행운이다. 나는 귀하고 겨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나를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여기까지는 근본불교와 관련 있는 구절이에요. 줄리심. 귀하고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과 자유와 또한 이런 조건이 있는 그런 삶이 있으면, 그럼 이제 자신의 몸이 귀한 인간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하여 돈만 벌려고 하고 이렇게 이생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후회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이 쌓은 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행과 인연이 주어졌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고, 능력이 많다는 거나 뛰어나고 뭐 이런 것 떠나서, 어쨌든 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한 수행과 인연이 있고, 또한 수행을 잘 이해를 하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어쨌든 자기 몸을, 남을 돕거나 마음 공부, 이렇게 본성을 찾는데 수행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럼 이 몸이 귀한 인간 몸이 되고, 이제 인간의 도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태어난 그 이유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또이 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생에 그 덧없고, 또한 공한 그런 실체가 없는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무명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참 본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무한한 이런 신성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 존재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왔는데, 그 도리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이 생을 위해서 이 삶을 산다면, 그럼 이 몸이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고통이 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많으면, 뭐 예를 들면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뭐 지옥에 태어나거나 하면, 이제 그런 이런 고통이 너무 많으면 수행을 못하고, 인간 중에서도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행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거나, 고통이 너무 없는 사람은 이제 수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 너무 많은 사람은 수행할 여유가 없어요. 돈 벌기 바쁘고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래서 이제 고통이 적당히 있고, 그러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찾게 되고, 또 수행을 배우고, 또 이제 수행할 수가 있으면 또이 몸을 수행하는데, 또 남에게 도움이 되는데, 활용을 한다면, 그럼 이제 이 몸이 귀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줄리심, 최선을 다해서 나를 영적으로 발달시키고, 줄리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시간을 한계를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줄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죽을 운명을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이 생을 떠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떠나게 되면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못 가져가는 것은, 어차피 못 가져갈 것은 미리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가면 좋다는 거예요. 못 가져갈 것은 뭘못 가져가요? 몸을 못 가져가고 재산을 못 가져가고, 근데 뭐를 가져가요? 자기 업은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갈 것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마음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명상 수업에 이런 말을 했어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업의 힘, 그리고 수행의 힘. 업의 힘은 너무 강하고 수행의 힘은 너무 약하지만, 이제 수행의 힘은 키우고, 이제 업의 힘은 잘 알아차리고 주의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는 데에 이제 이 시간을 활용을 한다면, 그럼 이제 뭐랄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핵심적인 그 방법은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 있게 깨어나, 무지에서 깨어나게, 또 알아차리게, 이 마음의 경향을 바꾸는 것이 업을 바꾸는 업을 닦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의 경향이 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많이 부정적으로,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가고 있는 경향을 잘 알아차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또 깨어있게, 또 이타적으로 선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또 죽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만큼,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또 늙어서도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 다가올 때도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또한 좀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죽을 수 있고, 후회가 적을 것이고, 두려움도 이제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잘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은 덧없다는 거예요. 이 생은 지나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을 집착해서 이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죽을 때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이 생에 대한 집착, 이 몸에 대한 집착,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죽기 전에 죽어야 된다. 우리 에고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집착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죽을 때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미 죽으면, 죽으면 그냥, 이제 불교에서는 죽으면 그냥 옷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옷을 벗고, 몸에 이 몸이라는 옷을 벗고, 또 다른 옷을, 이제 새로운 옷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첫 번째 부분은 출리심,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 남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다. 이제 불교는 항상 출리심을 기반해서 보리심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리심을 기반해서 이제 남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탈을 이루겠다. 나는 남들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오늘 화를 내거나 남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할수 있는 만큼이니까 남을 돕겠다.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보리심 기도를 해요. 그 보리심 기도는 우리의 그 삶에 목적을 주는 거, 삶에 이렇게 왜 사느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살아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왜 사느냐? 남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나도 고통 있고, 또 나하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도 고통 있고, 무명이 있고, 무지 속에 살고, 또 모든 중생도 무지 속에 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이 얘기 나누다 보면, 정말 너무 고통이 많구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너무 안 됐고,
또 뭐랄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죠. 모든 중생은 자기 본성을 모르고, 참 본성을 모르고, 어떻게 행복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집착이 많고, 또 자기의 업에 이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그 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벗이 되고 싶고, 또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싶고, 또 기회차가 되고 싶고, 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스승이 되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은 내 힘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스승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의 그런 진정한 벗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수 있는 만큼 하지만, 그렇지만 나도 이제 무지 속에 있어요. 나도 이렇게 집착이 많아요. 나도 힘들어요. 뭐 그래서 내가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참 본성을 찾으면, 그럼 이제 중생을 위해서 살수 있고, 그들의 진짜 벗어나게 더큰 규모로 많은 사람, 모든 중생에게 이런 해탈과 행복을 지원하는, 처음부터 그런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약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본성을 찾아서. 그럼 남들도 이렇게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리심. 이공독과 삼세 공독을 불보사도 해양을 본받아서 할양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복에 보탬이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세계 평화에 향합니다. 오미달마 헤투 프라바바 헤투 테샴 테드가토 야바다 테샴 차니로 대분바디 마하 쇼만 하즈바.